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일럿 유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그거에 정말 많은 힘을 받았어요. 최근에 크로스컨트리 비행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다시 랜딩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여러분들이 주신 것 같아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제가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송구스러워요. 지금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정말 좋고 유익하고 재밌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명 구독자 기념으로 Q&A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파일럿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고 게시판을 올렸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셔서 제가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언제부터 사신 건지 궁금해요. 나의 인생 이야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011년에 처음으로 언니랑 저랑 이렇게 두 명이서 유학을 오게 됐어요. 1년 동안 호스트 집에서 살고 유학 생활을 하다가 1년 뒤에 저희 부모님이랑 제 동생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가족이랑 다 같이 2012년부터 미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해보니까 벌써 10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년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한국도 항공대학교 등 많은 관련 대학교들이 있고 파일럿이 될 수 있는데 미국에서 굳이 자격증을 따시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한국에는 정말 정말 가고 싶거든요. 진짜 한국에 안 나간 지 한 4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정말 한국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놀러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2주 격리가 생기면서 다음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보니까 백신을 맞으면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또 상업용 라이선스 과정을 시작한 상태라서 다 끝내고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한국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한강 가서 돗자리 깔고 치맥하고 싶고요. 막 남산도 다시 가보고 싶고 제주도도 다시 가보고 싶고 제주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갑자기 한국에 가면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한국도 항공대학교가 있고 정말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저는 여기 생활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행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이시면 혹시 파이낸셜 에이드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영주권자, 네, 저는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 시민권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은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정말 많은 장학금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FAFSA라고 정부에서 나오는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학기당 한 번씩 나오고요. 그리고 HOPE Scholarship이라고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으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인데 그것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FAFSA랑 HOPE Scholarship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계획은
교관이 될 생각이에요. 제가 좋은 교관이 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교관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쌓아서 1000시간이 되면 그때 이제 에어라인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다는 가정하에 미국 항공대 졸업 후 보통 어떤 과정을 거쳐 미국 에어라인에 입사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관이 됩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아니면 길게는 3년 정도, 1000시간이나 1500시간이나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쌓이면 리저널 에어라인부터 먼저 입사를 해요. 저가 항공사에서 좀 경력을 많이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큰 에어라인으로 델타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아니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대형 항공사로 많이들 지원을 하셔서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커머셜 라이센스까지 따고 상업용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비행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스카이다이빙 하는데 비행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회사에도 취직을 하고 아니면 바닷가에 가면 배너 같은 거 뜨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비행기들 혹시 보셨나요? 그런 비행기들을 운전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시간을 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을 쌓는 건 어떻게 해서든 이제 1000시간이나 1500시간이나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교환 과정을 거쳐서 시간을 쌓고 그게 또 시간을 쌓는 제일 빠른 방법이기도 해서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데 항공학과 졸업 후나 면허 취득 후 교관으로 일하거나 비행 관련 잡을 잡는 분들이 흔한 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아닌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1년 동안 교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폰서십을 해주는 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는 네, 제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한국 시민권자면 미국에서 Part 61으로 PPL을 못 따나요? 아니요, 딸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서 따로 Private Pilot License PPL을 따려고 하는데 2년제 학교 졸업 후에 PPL까지 다 따고 다른 학교로 편입할 수 있나요? 네, 할수 있습니다. Part 61에서 141을 옮기는 게 어려운 건가요? 일단 Part 61에서 141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GPA랑 성적이랑 그 학교에 지원했을 때 합격을 해야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적이 뒷받침이 돼줘야 하겠죠. 더 정확한 거는 그 학교에 들어가셔서 Transfer Requirement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Transfer 할때 본인이 어떤 성적이 있어야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타임 빌딩 할때 제일 부담되는 게 돈인데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맞아요. 타임 빌딩 할때 정말 부담스러운 게 돈이죠. 저도 이거는 정말 100% 공감을 합니다. 정말 정말 비싸요. 일단은 제가 PPL을 따는데 16,000불 정도가 들었어요. 제가 일단 PPL을 딸 때는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이제 비행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돈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야 했었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솔직히 너무 정말 긴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빠르면 6개월 안에도 따시고 1년 안에도 다 충분히 따실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돈을 벌면서 플라이 비용을 충당을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것도 그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시니어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놨던 돈이 있었어요. 제가 고깃집에서 거의 5년을 일을 했어요. 미국에는 이제 고깃집이 정말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그만큼 진짜 진짜 힘들거든요. 고깃집에서 일한 돈으로 지금까지도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제가 금토일 이렇게 일을 해요. 제가 부모님한테는 약간 부탁드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직 부모님의 도움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학금이 나오는데 학비를 내고 이제 남은 돈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론도 받았어요. 학생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학비를 낼수 있게 이제 정부에서 빌려주는 student loan이라고 있는데 그 론도 좀 받았고 그렇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금수저라서 부럽다 약간 이런 글이었는데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금수저는 아니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음, 일하면서 PPL을 따는데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냥 늦춰지는 거. 늦춰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다이어리를 쓰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다이어리를 써왔는데 그 다이어리 보면 다 나와요. 그날의 슬픔, 그날 내가 느꼈던 감정들.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늦춰지는 건 아닌가. 제가 2년이 걸렸잖아요. 비행을 할 때는 정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세네 번, 이렇게 많이 많이 해야지 느는 게 비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좀 띄엄띄엄 비행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비행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또 똑같은 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행을 한 지가 일주일이 더 됐으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못해서 좀 계속 뒤늦춰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배우는데 안 배우는 느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저는 힘들었어요. 목이 물렸어요. 여러분, 이제 모기가 다가옵니다. 미래 목표가 뭔가요? 꿈, 파일럿 말고 하고 싶은 일도 궁금합니다. 미래 목표. 저희 마지막 파이널 골은 델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대한항공에서 일을 하면서 델타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워크 인바이런먼트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항상 이제 직원들이 기분이 좋고 옆에서 같이 일하는 걸 보다 보니까 델타라는 항공사가 정말 괜찮은 항공사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약간 델타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었고, 제가 사는 곳이 아틀란타인데 델타의 홈베이스가 아틀란타예요. 여행을 가거나 제가 일하러 공항을 갈 때마다 Fly Delta Jets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출근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약간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됐어요. 또 이제 델타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물어보셨거든요.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되고 싶은 건 뭐냐?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델타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미래의 꿈으로서는 저는 약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고, 여자도 조종사가 될수 있다라는 점들을 정말 많이 알려서, 많은 여성분들이 파일럿이 되는 거를 정말 격려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목표고 꿈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하고 싶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옛날부터 제가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카페도 열어보고 싶었고, 약간 부동산 쪽으로도 공부를 해보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 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비행이 뭔가요? 궁금하네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일단은, 제가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제 할머니랑 제 이모 할머니가 마침 또 미국에 놀러 오셨어요. 이모 할머니랑 제 할머니, 외할머니랑 그리고 제 언니를 모시고 PIC로 레이크 레니어 좀 보여드리고, 스톤 마운틴이라고 이제 산인데 돌산이에요. 돌으로 만들어진 산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 사진을 넣어드릴게요. 근데 이 돌산에 이제 조각을 해놨어요. 그게 정말 정말 멋있는데, 조지아에 오시면 꼭 가보셔야 하는 명소 중에 하나예요. 이 돌산을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저는 할머니랑 정말 정말 친해요. 그래서 약간 친구처럼 지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제 할머니거든요. 제 할머니한테 제가 할수 있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뻤습니다. 할머니도 정말 정말 좋아하셨고요. 되게 자랑스러워 하셔서 그게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비행이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보고 있나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다음, 저 울기 전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저 할머니 생각하면 울어요. 너무, 너무 보고 싶거든요. 아무튼, 다음 질문. 유나님이 생각하는 파일럿이 적성은 뭔가요? 어떤 사람이 파일럿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나님 재밌고 유익한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유나님 존니예요. 영상 믿는 남 좋아요. 감사드려요. 네, 아무튼 파일럿이 적성이 뭔가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제가 봤을 땐 빠른 상황 판단력과 순발력, 임기응변에 강한 리더십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이 이제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솔력과 지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 정신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멀티태스킹 잘하는 거, 그것도 네, 적성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멀티태스킹을 잘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적성이라기보다는 노력을 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능력이 뒷받침이 돼주면 누구나 파일럿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가 파일럿이 적성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일단 저는 약간 플랜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플라이트 플랜 같은 것도 이제 다 플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좋았고, 저는 약간 오피스에 앉아서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거는 제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런 게 저랑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일럿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하늘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늘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비행기랑 결혼을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끈기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조종사가 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끈기와 열정이 없으면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끈기와 열정, 그리고 노력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말하기나 듣기 공부 교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영어 말하기는 정말 자신이 계속 말을 해봐야지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정말 자신감으로 하는 거고요. 교신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이게 영어가 first language가 아니라서, 모국어가 아니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교신은 미국 사람들도 이제 처음 들으면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교신은 정말 다른 language인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계속 들릴 때까지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liveatc.net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그 상황에 벌어지는 ATC들 교신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그런 교신 내용을 계속 듣고 듣다 보시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귀가 뚫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교신 공부는 그냥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말해보세요. 만약에 ATC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파일럿들이 얘기하기 전에 리핏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느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민간 항공기를 몰게 된다면 보잉과 에어버스 중에 무슨 회사의 기종을 선호할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보잉과 에어버스는 아직 저한테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서 많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주변의 파일럿들과 그냥 들리는 말로서는 에어버스는 오토메이션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비행기가 스스로 이제 인지를 하고 비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파일럿이 테이크오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오토메이션이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파일럿이 이렇게 인게이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보잉은 파일럿이 조종을 할수 있는 그 컨트롤 인풋이 더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컨트롤 인풋 이더 많은 게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잉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제트기 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종은? 나중에는 eventually 제트기를 몰겠죠. 기종은 보잉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굳이 고른다면 그냥 보잉 747 아니면 787 타보고 싶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전 닭발이요. 요즘에는 닭발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닭발 좋아하시나요? 이게 닭발이 정말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한국에 무뼈 닭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무뼈 닭발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 무뼈 닭발을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뼈도 없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먹어봤는데 로제 떡볶이 맛있었어요. 제가 이제 먹으면 행복해지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닭발, 샤브샤브도 좋아하고요. 고기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요. 제가 왜 고깃집에서 일했겠습니까, 여러분? 대창도 좋아요. 저 대창 정말 좋아해요. 아시죠, 여러분? 콩가루 약간 설탕 약간 섞인 거에 찍어 먹는 대창.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자주 쓰는 애정템 세 가지. 일단 한 가지는요. 제 반지예요. 제 반지인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졸업을 할때 저희 엄마가 선물해 주신 반지예요. 이거는 어디 갈 때마다 맨날 맨날 껴요. 이거가 제 애정템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 머리핀. 이 머리핀인데 이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가 귀찮을 때마다 그냥 해요. 그래서 비행할 때도 그냥 이걸로 하고, 머리 빨리 이렇게 고정하기 쉬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고정하고 비행하고 합니다. 제가 머리숱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 다른 집게핀은 안 돼요. 이게 6인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제 머리가 다안 잡혀서 저는 이거를 애정템으로 뽑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 등받이예요. 편집할 때도 누워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10시간이고 그냥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정말 추천드려요. 다른 것들은 제가 많이 써봤거든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거는 리넨스파 건데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폼이 메모리 폼이에요. 그래서 진짜 편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다른 거랑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누워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Q&A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되게 Q&A를 한다 치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얘기를 한것 같은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Q&A를 가끔씩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게시판을 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여러분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우리 게시판에서 자주 소통을 해 보아요. 여러분, 오늘도 제 비디오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파일럿 유나가 될 테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저께 크로스컨트리로 조지아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를 갔다 왔어요. 제가 바다를 안본 지도 정말 오래됐고, 여러분들께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크로스컨트리 비행을 바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크로스컨트리로 바다 가기입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의 바다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